만들고 파는 업체에서 지금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목과 호흡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걸로 계속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. 사람마다 5mm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걸로 편하고 불편하고를 느끼는데 대부분 주격화돼서 나오잖아요. 대중소 정도. 그래서는 거기에 안에 들어갈 확률은 10% 20%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자, 이게 꿀잠을 자는 그래프입니다. 꿀잠 잘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. 자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깊은 수면, 3, 4단계 수면이 제일 중요하고요.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꿈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. 이 두 가지 수면을 하지 않으면 헛잠이 됩니다. 정말 중요한 건데요. 이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. 우리 아기들 보면 이 깊은 잠이 엄청 많죠. 깊은 잠이 들어갔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죠. 성인이 되면 좀 줄어드는데요. 노년이 되면 깊은 잠에서 현저히 줄어듭니다. 그래서 사실 성인이나 노년이나 무슨, 자, 노년의 기준이 70인가요?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의 질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호흡과 목의 상태가 현저히 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목과 숨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잠의 상태도 안 좋아질 수 있고, 그래서 그래서 목숨도 다하게 되는가 봅니다. 목숨이 안 좋아지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라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, 목숨이 끝나는, 우리가 숨이 멎으면 인생도 그냥 같이 가잖아요. 그래서 이 호흡과 목은 우리 수면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드렸고요. 자, 이게 아까 깊은 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해가 있지만, 이 뇌질환, 특히 치매, 알츠하이머 같은 우리가 가장 나이가 들면 두려워하는 질병이잖아요. 근데 이게 자는 동안에 깊은 잠이 들어가 있어야만 뇌를 청소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노폐물, 이게 뇌 사이사이에 그 뇌척수액이 돌아다니면서 뇌가 그렇게 활동하고 버린 노폐물들을 싹 쓸어서 배설을 시키지, 그렇지 않고 깊은 잠을 못 자면 청소가 안 돼요. 그래서 찌꺼기가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. 그래서 치매 환자 뇌를 잘라서 보면 뇌 사이에 이 찌꺼기들이 엄청 찌들어 있어요.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잔 사람들은 뇌가 굉장히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면 무호흡증, 즉 산소가 부족한 상태잖아요. 제일 산소에 민감한 게 바로 뇌잖아요. 뇌의 산소가 밤마다 부족해봐요. 뇌세포가 현저하게 파괴되죠. 그래서 코골이 환자들이, 심한 코골이 환자들이 기억력이 보통보다 훨씬 떨어지는 이유, 그게 바로 뇌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, 정말 단순하게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우리는 호흡장애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데 잠 잘 때는 호흡장애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. 그래서 이런 거고, 결국은 기도가 막히는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, 왜 막히느냐? 뚱뚱하니까. 뚱뚱하면 왜 그럴까요?
막 기도해도 살이 막 드립드립 붙어갖고 숨을 못 쉴까요? 그 정도 되려면요 한 150km, 200km 나가야 돼요. 근데 뚱뚱하면 몸이 불면 먹여 살려야 될 세포가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해요. 근데 산소가 보통 내 이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산소로는 부족해요. 근데 잠잘 때 오히려 기도가 막혀요. 그러다 보니까 숨을 세게 쉬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숨소리가 커지는 거고 이 코골이 소리가 엄청 커져요. 그러다가 이제 숨이 닿다고 하면 그러다가 막 아주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 이제 녹음해갖고 오거든요. 그러면 이건 정말 사람이 낸 소리가 아닌 사람도 많고요.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옆에 잘 수가 있지? 그런 사람도 뭐 너무너무 다양한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다 숨 쉬느라고 막 버둥대는 소리거든요. 그 소리들. 그러면서 자기 소리를 듣고는 정말 안쓰럽대 자기가. 이러고 세상에 몇십 년을 살았구나. 근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. 내가 이 정도일 줄은. 누구나 다 그렇죠. 자, 뚱뚱하면 그런데요. 나이가 들으면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기도가 더 잘 막힐 수 있습니다.